야, 금카. 이거는 뭐, 솔직히 붙을 것 같진 않아. 자, 붙을 것 같진 않지만. 자, 11억, 11억짜리네. 자, 11억. 레반도브, 팔카 도전. 아, 엄청 많이 올랐네. 근데 뭐 시세는 올랐다 떨어졌다 해갖고. 아이고, 네이버네 또, 아이씨. 네이버야. 뭐야? 아이디 표안 맞는데? 뭐 네이버 아닌가 본데? 야, 이거 틀린다. 자, 이거는 아이디 비번 틀리니까 안 할게요. 자, 그러면은 10억 스쿼드 갑니다. 10억 스쿼드. 자, 10억 스쿼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네. 괜찮아. 어차피 안 할, 레반도브스키. 안할 거니까. 자, 수호님은 카톡으로 대답 좀 줘요, 대답. 자, 어떤 팀 할지 나도 모르겠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EA 자, 수호님 어떤 팀할 거야? 어떤 팀? 자, 추종아 뒤에서 감사하고요. 안 돼. 아, 저 레알 그래. 와, 레알 오랜만에 가보자. 자, 10억 레알 스쿼드. 자, 레알도 이제 많이 좋아졌죠. 오케이, 콜. 뭐야, 레알 괜찮은. 저는 방송용 컴퓨터 쓰고 있고. 자, 뭐야 이거? 신규 복귀 유저. 뭐 이런 걸 많이 줘. 특별 혜택이네, 특별 혜택. 와, 대박. 아니, 이거 구입해도 되지, 이거. 아, 이거 까보고 싶다. 야, 이거 까주세요. 와. 아, 이미 샀어? 아, 뭐야, 와, 심지어 복귀 유저는 탑 클래스도 줘. 와, 강화 포인트라. 경험치 이전권 10개. 마일리지, 2만 마일리지. 2천만 원. 좋은 거 많이 주네. 아, 이미 샀대. 자, 베스님, 아프리카 깔아줘서 고마워요. 유튜브 시청자구나. 환영합니다. 오버워치 받으러 왔구나. 잘 왔어요. 자, 주인분의 실력 한번 보고 올게요. 세미 프로. 아, 세미 프로. 아, 새로 만든 아이디인가? 게임이 없네. 오늘 게임 했는데, 1승 1패. 아, PK를, 저기 했네. 오케이. 자, 그럼, 레알 마드리드. 제대로 한번 짜봅시다. 자, 스페인 리그. 레알 마드리드. 자, 오늘은 스케줄 마감하고요. 자,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부터 가. 포메이션 어떻게 할래? 자, 포메이션은 4-3-3이 있고, 자, 4-1-1-4가, 4-1-1-4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리형 몰빵 포메이션 있고, 4-3-3? 오케이. 자, 4-3-3으로 할게요. 자.
자, 골키퍼. 자, 골키퍼부터 그럼. 자, 골키퍼는 뭐 무조건 카샤스지. 뭐 다른 애 가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카샤스가 난 것 같아요. 자, 돈 10억 있고. 자. 정확하게 10억 200이네요. 자, 카시아스 월배 가도 되겠는데? 카시아스 뭐 굳이 월배 갈 필요가. 아, 월배는 참 케미를 못 먹는구나. 아, 맞다. 오카로 갈까? 아, 오카 위주로 가봅시다. 싼거 오카로 가자. 아, 이게 싸다. 2000밖에 안해. 자, 능력치 86. 괜찮아. 공구도 싼데? 08이는 비싸고. 아, 난 싼거 가고 싶어. 싼거 은카팀으로 한번 가보자. 10W도 있네. 어차피 멀더니랑 눈선이랑 다 있으니까. 점프 80. 점프 높은 애로 갈까? 공구 은카는 점프 얼마냐? 점프 84. 얘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점프 84니까 얘로 갈게. 키가 키 차이가 또 있어? 아, 그러네. 얘네 둘이 185네. 근데 점프가 낮아서 똑같은데? 점프는 얘가 더 108. 08로 갑시다 그럼. 08 3카 가자. 아, 나는 저기 뭐야, 은카 가고 싶은데 얘네가 키가 좀 더 크네. 자, 08이 카시아스. 3카 3000.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놈이 그놈이지. 자, 그 다음에 센터백 갑시다. 센백. 자, 레알의 수비수 누가 있을까? 자, 레알 수비수 추천해 주시고요. 자, 칸나바로도 있네. 자, 라모스, 바란, 페페. 아, 좋은 애 많어. 까르발류, 마르셀로. 누구 있을까? 페페 바란 제일 많이 가지 않나? 페페 바란? 페페 바란, 라모스 풀백에 쓰고, 마르셀로 왼쪽에 넣든가. 아니면 뭐, 코엔트랑 넣든가. 바란 페페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자, 바란 3카 넣으면 속도 81. 보통. 제일 빠른 바란이 어떤 거지? 자, 속력 77. 15 바란. 15바란 괜찮네. 15바란. 자, 속력 82. 자, 민첩 63. 그래, 15바란 갑시다. 15바란 4000. 자, 그 다음에 페페. 자, 아, 밑에서 싸게. 걱정하지마. 자, 걱정하지 말고. 자, 페페는 뭐 08하고 106 많이 가죠. 속력이 106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점프 같은 건 얘가 더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점프는 얘가 2 좋고. 빠른 거 가자. 빠른 거. 자, 106 페페 3카 5000. 저번에 챔피언십 보니까 둘 다 쓰더라고. 봤거든요. 페페를 유심히 봤는데 106 쓰는 사람도 있고 08 쓰는 사람도 있고 어디다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 자, 저 돈 10억 있는데 공이 하나 빠졌네. 잠깐만. 저 10억이면 100000이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라모스. 자, 라모스 갈게요. 자, 라모스는 106 라모스 이후로는 내가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자, 106 라모스가 한때 최고였는데 지금도 최고인지 모르겠어요. 라모스 어떤게 좋죠? 106 라모스는 얼마야? 아, 5카 가고 싶다. 5카로 가자. 좀 싼거 5카 갑시다. 14W 라모스 어때?
강력한 힐링 있고, 10 라모스는 얼마? 10 라모스도 대장인데, 아, 겁나 싸다. 이거 유카가 더 싸네. 08, 08? 08 비싸잖아. 아니, 뭐, 시즌, 아니, 그, 이거는 상관없어. 풀백 시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 뭐하러 따져. 상관없고. 어차피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만, 중요하기 때문에. 야, 08 좋다. 08 보시면 캐미 먹으면, 캐미 먹으면 속도 89까지 올라가. 민첩 78. 08 라모스 5카 싼데, 4400밖에 안 하고. 08 라모스 한번 가볼게요. 뭐, 어떤 거 나도 비슷비슷해. 아, 얘도 좋네. 아, 얘가 더 낫다. 자, 얘가 더 낫냐면, 얘는 민첩이 82잖아. 아까 걔는, 민첩이 좀 저렇게 했는데, 얘가 민첩이 좀 낫네. 대인수비 90이 어마어마하네. 시야는 74. 아, 시야가 조금 아쉽다. 자, 11 라모스 5카 3900. 싸니까 이거 쓰는 거야. 싸니까.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 자, 청원 두뿐이 유튜브 매일 시청 감사하고, 땡큐. 자, 그 다음에 여긴 누구 할까? 자, 왼쪽은 누구 할까? 왼쪽에 그러면 칸나 바로 갈까? 칸나? 뭐, 칸나 쓰고 싶다고 하니까. 아, 칸나 근데. 아, 너무 비싼데? 칸나는 스태미너 79. 좀 그러네. 마르셀루는 키가 작아서 헤링 딸려. 자, 마르셀루는 너무 안 좋아. 자, 마르셀루는 싫어합니다. 키가 작고, 저기, 아, 근데 점프는 더 좋네. 호카? 호카 너무 비싸고. 코엔트랑? 카르발? 잠깐 보자. 코엔트랑 괜찮다, 코엔트랑. 나 코엔트랑 좋아. 그래, 코엔트랑. 자, 코엔트랑 오카 가면 3000밖에 안 와. 갑자기 싸네. 자, 코엔트랑 괜찮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솔직히, 몸싸움 조금 아쉽지만, 몸싸움 70이면 솔직히 좀 아쉽죠. 속력 85, 민첩 83, 대인수비 80.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고. 카르발 일단 볼게요, 카르발. 근데 코엔트랑이 괜찮은 게 왼발이라서, 얘는 뭐, 카르발 원체 느리네, 75. 자, 원체 느리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자, 마르셀로는 나는 키가 작아서 일단 싫어해. 자, 일단은 코엔트랑 가고 3200. 자, 코엔트랑 오카. 헤딩 생각 안 하면 그게 좋지. 나는 근데 내가 지금 1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마르셀로 내가 헤딩 때문에 싫어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할까? 자,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해주세요. 카를루스는 너무 비싸. 카를루스 너무 비싸고. 자,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해주세요. 캐디라? 아, 캐디라. 그래, 캐디라 갈까? 디아라 너무 작고. 캐디라. 캐디라 밖에 없네. 자, 무조건 캐디라네요. 자, 캐디라 밖에 없죠. 자, 캐디라 중에 제일 빠른 거 할게요. 자, 속력 81. 106 당첨. 자, 106 당첨. 106 캐디라 오카 5500. 상당히 좋네. 속력 좋고, 참여도까지 좋고. 예리한 가마차기 왜 달고 있지? 자,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있어. 꼴결이 얼마냐? 꼴결 80이야. 대박. 자, 대박. 106 캐디라 5500.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았는데, 돈 엄청 아꼈어요. 자, 턱단이 어서오시고. 주인분이 수비에서 돈 아껴달라고 했죠? 그래서 수비에서 돈 엄청 아꼈고, 지금 2억 5천밖에 안 썼어. 지금 4분의 1을 수비에 썼고, 이제 공격에 4분의 3을 쓸게요. 자, 공격진 먼저 쓰자. 공격진 추천해주세요. 자, 뭐, 여러분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비비실 거야. 뭐, 이렇게 쓰겠죠, 당연히. 자, 베일. 벤제마, 호날두, 뭐 이렇게 쓰겠죠, 호날두. 자, 저는 이거 별로고요. 여기다 이관 이렇게 쓰거나 제가 추천하는 건. 자, 이과인, 여기다가, 아니, 호날두 이과인. 자, 저는 호날두 이과인.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쓰는 걸 제일 좋아해. 왜냐면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제일 낫더라.
자, 어쨌든 주인분, 주인분이 결정할, 주인분이 결정할 거니까, 골라주세요. 자, 베일, 이과인, 호날두, 벤제마. 또 누구 있죠? 또 누구 있지? 거의 요거 중에 쓰던데. 레알의 공격수 또 누가 있나? 봤니? 봤니 있나요? 봤니? 자, 이과인 가격 좀 보자. 자, 이과인은 뭐 10W인데 4000 정도 하네. 이과인이 은근 크로스가 된다? 77이라니까. 시야도 84. 괜찮더라고. 뭐, 속력, 스태미너는 원체, 속력 88, 스태미너 원체 좋고. 3카? 잠깐만. 반니 겁나 비싸다, 와. 반니는 근데 패스 73, 긴 패스 56, 시야 70, 반니는 연계가 안 좋아, 자, 이과인이, 벤제마는 예리한 감아차기 있잖아. 이과인 3카 쓸 수 있어. 자, 이과인 3카 쓸 수 있고요. 반니도 쓸 수 있고. 자, 뭐, 여러분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뭐. 그쵸? 자기 스타일대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 맞게 쓰세요. 나는 안 좋아하는 얘기, 나는. 반니 별로야. 반니 보는 거 뭐, 민첩 73밖에 안, 이번 패치되고 중요한 게 민첩인데, 민첩 73밖에 안 되고, 속력도 75고. 자, 주인분 빨리 골라주세요. 원하는 대로 갈게. 반니 있고, 아까 또 누구 있다고? 이과인하고 또 누구? 셋 골라, 셋. 자, 셋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아, 시청자 뭐 떨어져도 돼. 괜찮고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인생이죠. 그쵸? 상관없어. 자, 베일, 이과인, 호날두 간대. 자, 주인분은 베일, 이과인, 10W, 이과인, 3카, 호날두 갈게요. 자, 베일부터 가겠습니다. 베일. 자, 베일은 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20벨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20벨. 와, 20벨 왜 이렇게 좋아? 20벨 갑니다. 20벨. 택배 크로스 있고. 자, 인간이 어서 오시고. 20벨 겁나 비싸다, 근데. 야, 14W 은카 어때요? 준비 14W 은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비교 한번 해보자. EC랑 14W랑. 5카가 멋있잖아. 자, 멋있잖아. 근데 이제 강화캠이 먹으니까 얘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속력 14W가 좋고, 스태미너 14W 8이나 더 좋고. 자, 드리블도 더 좋아. 대인 수비는 뭐 별 필요 없고. 야, 이거는 누가 봐도 14W가 난데? 14W 5카가 낫죠. 자, 15벨은 너무 비싸, 5카. 자, 14W 1억 7천. 자, 스케줄 신청은 오늘 마감됐습니다. 14W, 베일, 5카. 자, 1억 7천. 자, 그 다음에 이과인 3카. 자, 이과인 3카 2억이네. 겁나 비싸다, 씨. 자, 주인분이, 자, 뚜뿐 인강님 고마워요. 자, 서포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318번째 서포터. 자, 그 다음에 호날두 갑니다, 호날두. 자, 호날두는 많은 시즌이 있는데, 윈이면은, 09 은카 되네. 09 은카 겁나 좋은데. 저기 뭐야. 스태미너가 79. 스태미너가 아쉽다. 은카는 갈 수 있는데. 자, 사나님 어서 오시고. 11호날두도 갈 수 있나? 돈은 된다. 자, 11호날두 은카 된다. 이거 근데 3억 주고 사기엔 약간 스태미너 좋고, 지금 케미 먹으면 이 정도 됩니다. 케미 먹으면. 좋기는 한데, 속력 오지 96, 90. 조금 비싼 감이 있어. 크로스 83. 괜찮고. 자, 주인 가고 싶은 분들은, 자, 5카로 갈 거냐, 3카로 갈 거냐. 14T도 3카 되고. 자, 이거는, 14W? 자, 주인분이 14W 3카 원한다고 하니까, 자, 14W 3카 9천짜리 갈게요. 자, 얘도 케미 먹으면 속력 93 비슷합니다. 자, 14W 호날두 9,000. 자, 그 다음에 이제 CM하고, 자, 중미랑 공미 남았죠. 자, 중미 공미는 뭐, 무난한 거, 뭐, 모드리치, 카카는 스태미너 때문에, 카카, 뭐,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알론소도 여기 갈 수 있고, 알론소 말고도 괜찮은 거 없나요? 알론소 말고?
자, 이 크로스 있잖아. 크로스. 크로스도 있고, 그쵸? 아, 크로스, 뭐, 웨지 리스코. 어, 맞네. 크로스, 웨지 리스코. 어, 알론소. 그래, 그래. 자, 크로스, 웨지 리스코. 리스코는 뭐, 여기 있으니 좀 그렇고. 어. 자, 이것도, 어, 로드리게스까지. 자, 주인분 여기 여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주세요. 자, 여섯 개 중에 두 개. 골라주세요. 아, 내 맘이, W를 지읒으로 쓰는 건 내 맘이지. W가 지읒 아니야. 그걸 꼭 그렇게 써야 돼. 어. 자, 모드리치 크로스 갈게, 모드리치 크로스. 어. 팀은, 필 코치 대파, 필 코치일 때. 어. 아, 모드리치는, 어, 속력이 누가 좋지? 스태미너 얘가 좋고, 아, 속력이, 아, 속력이, 얘가 더 낫네. 자, EC가 압도적이네요. 아, 얘도 느리다. EC로 갈게요, EC. 자, EC 3카 가면 딱 되겠다. 자, 저기 뭐야, 시세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EC 모드리치 7000. 아, 15문카 가라고? 한번 볼게요. 아, 15문카? 자,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케미는 똑같이 먹어서 그냥 똑같이 보면 돼요. 자, 가속력은 81, 어, 70, 얘가 훨씬 빠르고, EC가 더 빠르고, 점프는 솔직히 별 필요 없고, 민첩은 얘가 더 좋고, 밸런스도 얘가 더 좋고, 스태미너 똑같고, 어, 아, 비슷비슷한데? 그래요, 그러면 15 은카 갑시다. 자, 주인분은 15 은카 원하니까, 어, 15 은카 갈게요. 자, 15 은카 4000. 자, 루틴님 어서오시고. 뭐 돈은 아끼겠네. 그 다음에 크로스 간다 그러지, 크로스. 자, 크로스는 다 느리기 때문에 빠른 걸로 갈게요. 크로스는 진짜 빠른 거 같아요. 14T가 훨씬 빠르네. 자, 14T 크로스 3카 6400. 자, 요렇게 하면 돈이 2억 남네. 돈이 2억 남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하자면 아니 이대로 가자. 뭐 이대로 가도 되겠는데. 뭐 카샤스를 은카로 올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 팀의 최대 약점이 골키퍼가 키가 작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호날두를 바꾸려면 호날두 11 호날두 은카 뭐 이런 거 2억 7천짜리 가든가 아니면 골키퍼로 은카 가든가. 아, 코엔트랑 빼고 카를로스. 페페 오카 가고 강화는 안 하고. 자, 강화는 안 하고요. 자, 본인이 원하면 은카로는 바꿔 주긴 할게요. 자, 아니면 일단 이대로 그냥 구입하고 2억으로 후보 사는 것도 괜찮죠. 후보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후보로 뭐 아까 카를로스도 있고 뭐 아까 누구죠? 마르셀로도 있고 웨질. 그다음에 공격수 라인에서는 벤제마. 이런 애도 후보로 쓰면 괜찮죠. 자, 14T 날두? 아, 오케이. 자, 14T 날두 3카로 간대요. 자, 14T 호날두 3카 2억이네. 자. 자, 이렇게 하면 9억 2천. 자, 9억 2천. 이렇게 딱 갑시다. 자, 베스님 고맙고요. 땡유. 자, 이렇게 해서, 10억 레알 마드리드. 자, 10억 레알 마드리드. 자, 구매 들어갈게요. 자, 베일. 지금 뭐 피파가 인기가 없어서 자, 왜 이랬다 저랬다. 야, 빨리 결정. 에이씨, 자, 호날두 후보로 한대요. 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구매 들어갑니다. 자, 114W 은카. 자, 그 다음에 이과인. 자, 10W 이과인. 이과인에 돈 제일 많이 썼네.
아니야, 괜찮아. 자, 호날두. 자, 14W 호날두 3카. 자, 모드리치. 자, 모드리치. 15 모드리치. 자, 크로스. 14T 크로스 3카. 그 다음에 캐디라 106 캐디라 5카. 아, 106 캐디라 3카입니다. 3카. 아, 죄송. 5카라고 잘못 썼네. 자, 캐디라 3카. 그 다음에 콘트랑. 자, 그 다음에 바람. 15 바람. 자, 그 다음에 페페 106 페페 3카. 그 다음 라모스. 희한한게 스쿼드 짜다가 강화를 하면은 아 진짜 안붙더라. 진짜 안붙어. 그래서 별로 제가 안좋아하는 그런게 있어요. 자, 카시아스. 자, 08이 카시아스 3카. 자, 다 됐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간 그거 팔고 있다고? 팔렸다는 거야. 왜 이렇게 느려? 야, 오늘 피파 서버가 느리네.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죠? 잘 들어갔네. 딱 좋아. 자, 이그아인, 호날두, 베일. 좋아. 저는 저는 호날두를 스트라이커로 쓸게요. 좋은데. 바라는 보통이고, 페페 높음이고. 자, 다 됐어. 자, 오버롤 잘 나왔죠? 자, 류태우님 어서오세요. 유튜브 시청 감사하고요. 엔터 소리가 망치 소리 같대. 아, 이게 너무 세게 치나. 내가 좀 살살 칠까? 여러분 원하면 내가 엔터 살살 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여리 형은 저기 스위퍼 있는 거 좋아하니까 스위퍼로. 오버롤은 높다, 야. 오버롤 높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정식 해볼게요. 아, 내가 이렇게 세게 때리니까, 시청자들 좋아하던데? 내가 이거를 세게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시세는, 레벨 없어. 이제 레벨 없대.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레벨 없어도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컴뽕으로 이길게요. 아, 레벨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추천과 즐겨찾기를 받기 좋은데, 레벨 여길 때 이거 해달라 그러면 딱 맞거든. 아이씨, 아깝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요. 업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따봉. 아니야, 어저껜가 며칠 전에도 없이 그냥 했어요. 흔히 있는 일이야, 레벨 건 없는 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뭐. 자, 카메라 설정. 옛날에는 저기 무조건 경험치 안 먹였거든요. 근데 다른 BJ들은 다 먹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먹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번 졌거든, 안 먹이다가. 자, 조작 설정. 자, XYBA, 자, LTLB, YX, RBA, LTLB. 자, 하나님 얘기하시고. 자, 다들 추천하셨나요? 아우, 자, 많이 눌렀네. 자,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추천이 힘이 돼요. 땡큐. 고마워요. 많이 눌렀어, 생각보다. 최근 대리 추석만 하는 거 모르겠는데 안 물어봐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될것 같은데.
자, 마일리지도 없고. 아, 그냥 없이 할게.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 뭐. 자, 좋아. 자, 그럼 바로 순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없어도 이기겠지. 자, 그냥 물 좀 가져올게요. 빠르다, 빠르다. 어, 상대편 팀 왜 이렇게 좋아? 스페셜 캠인데? 야, 팀이 저렇게 좋은 반칙 아니야? 저거 반칙? 이런 치사 똥반스. 어. 야, 여령이 손가락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이씨 호날두는 솔직히 말할게 안 써봤어요. 근데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이씨 호날두. 왜냐하면 원체 다 요즘에 호날두는 다 좋기 때문에. 야, 이거를 백헤딩하고 잡네. 야, 위험했다. 야, 얘 왜 이래? 얘, 방금 봤어요? 라모스 봤어? 야, 라모스 코미디하네? 와, 진짜 불안불안하다. 골키퍼도 이거 못 잡고. 야, 이거, 어쩌면 지겠는데, 아, 드롭바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여령 방송 있고 드롭바 구매. 아, 개인기 서서 왔는데 안타깝네. 아, 배팀 또 오졌지? 아, 야, 진짜 좋았는데. 오버워치는 이따가. 야, 애들 크로스. 아, 크로스. 크로스는 역시 크로스지. 아이, 짧네. 크로스가 짧다. 야야야야야야! 나이스! 어거지! 자, 어거지, 어거지. 여리형 본즈 그래픽카드. 당연히 다 달렸지. 자, 여리가 33이자 다 달려있구요. 안 달린 게 있다면 모니터만 안 달렸어요. 아, 애들 경험치 없어서 너무 후달린다잉. 아주 뭐야, 작은 부분에서 능력치가 딸려.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 아, 역시 호날두 믿을거 호날두밖에 없네. 화이팅 좋다. 아, 지금 제가 쓰는 건 34만짜리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34만짜리예요. 여기는 집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내가 34만 PC를 써보니까 좋아서 그거를 이제 스폰서랑 계약을 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자, 크로스 좋았어. 이야! 야, 이거 진짜 아트사건다, 아트사건. 야, 여리형 PC는, 방송국 가시면, 있어요. 자, 방송국 오시면,
자, 방송 오시면 이거 여리형의 PC 이거 클릭해도 되고요. 이걸 못 찾겠다. 방송국 왼쪽에 게시판 있어요. 34만원 PC 게시판 거기 가시면 돼요. 그걸로 방송 피고 킵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욕심쟁이지. 방송 키고 킵피파 하려면 3번 44만원짜리 PC 그거 사야 돼요. 추가 시간은 1분만 주어집니다. 패스받을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팀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월배 같은 괜찮고. 자, 여리형 PC 겁나 싸죠? 자, 여러분들 여리형의 PC 친구한테 추천하면은 문상 5,000원 드리고 있고요. 구매하시고 후기 써도 문상 5,000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래 34만 PC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른 BJ 분들도 컴퓨터 많이 파는데 다들 너무 비싼 거야. 원래 컴퓨터가 새 거는 비싸요. 새 거는 비싼데 중고는 싸. 근데 컴퓨터는 중고 써도 상관이 없어.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컴퓨터 십몇 년대 중고만 쓰고 있어요. 당연히 여령 전공은 컴퓨터 공학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를 파는 업체를 찾아서 스폰서 계약을 한 거예요. 와! 왼발로 찾는데 와 윈도우 7이고 대신에 지금 뭐야 여리형 컴퓨터 본체는 새 거야. 자, 여리형 컴퓨터 본체는 새 거기 때문에 여리형 컴퓨터가 중고라는 건 여러분하고 나밖에 몰라. 자, 여러분 친구나 누가 오면요 그 중고인지 아무도 몰라요. 수비가 아주 좋았는데 골 뚫어내면서 득 때리네요. 아, 감독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집에서 쓰는 거는 34만원짜리 컴퓨터를 저는 2년 전 버전으로 쓰고 있어요. 2년 전 버전. 여기서 쓰는 거는 방송용 컴퓨터라 이거는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거 60만원짜리 컴퓨터 쓰고 있고. 아, 제가 지금 6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중고 가격 60입니다. 만약에 제가 쓰는 컴퓨터를 새 걸로 사면 CPU만 30만원이 넘어. CPU만. 근데 이제 중고로 샀기 때문에 여리형은 전부 다 해서 한 60 몇만원에 샀죠. 키보드는 여리형은 N키보드 쓰는데 이거 10만원짜리 근데 저는 이거 좀 해줬는데 키보드도 친구한테 싸게 뺏었어 중고로. 여리형이 약간 중고 매니아예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중고나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아, 나는 좋은 싼 중고가 많은데 왜 새거 쓰는지 좀 잘 모르겠어. 아, 너무 알뜰한 것 같아. 아, 차는 새 거야. 저는 원래 중고차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는 새 거를 사게 됐어요. 아, 난 중고차 살라고 그랬는데 아이씨. 제가 중고차 친구들 많이 사줬어. 제가 중고차 잘 고르거든요, 차. 내가 중고차 고르는 법을 내가 잘 알아. 그래갖고 친구들 한 3대 정도 제가 중고차 골라줬죠. 당연히 중고나라요. 중고는 중고나라죠. 중고나라가 짱입니다. 중고나라. 차종 뭐냐면 차종은 말 안 할게. 그냥 차종은 그냥 차야. BMW 아시죠? BMW. 자, 버스, 메트로, 워킹. 제 차는 BMW고요. 아니, 차를 새 차 사는 이유는 뭐야? 중고차 당해서 사기당할까 봐 그런 거잖아. 차를 잘 모르니까 중고차 못 사는 거지. 그쵸? 차를 잘 알면 중고차 사도 상관없어. 모르니까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고차 사면 당하니까 그런 거죠. 아, 자, 이렇게 끝났네. 자, 여리형 덕분에 월크레이까지 가신 분. 자, 피스님 축하드리고요. 맨날 동냥시였는데. 대박, 월크레이까지 갔어? 그럼 곧 전설 되겠네. 아, BMW 뭔지 몰라? BMW,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가 B잖아. 메트로가 M이고, 그다음에 워킹이 W잖아.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닌다. 이걸 BMW라고 하는 거야. 이걸 몰라? 아, 참나. 이걸 몰랐구나. 자, 4대 0으로 여리형 이겼고, 4대 0. 그래. 여러분도 BMW야. 버스, 지하철, 걸어다니. 자, 여러분도 BMW고요. 우리는
다 같이 BMW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0억 레알 마드리드 짜놨고요. 팀은 잘 나온 것 같아. 전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제가 아까 컴퓨터 얘기 잠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리형의 34만원 PC, 여기 연락처 있죠? 그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여리형이 쓰는 34만원 PC 직접 확인하기가 있어. 최군대리 하면 한 달에 10억 플러스 월드 레전드 한두 장. 한 장은 무조건 받고.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예요. 잘 보시면, 설명 이왕 한 거 마저 할게요. 자, i5 전 750 쓰고 있는데, 760 쓰고 있는데, 지금 파는 건 2500. 2500이 760보다 성능 훨씬 좋은 거야. 저는 이제 2년 전에 산 35만원짜리 PC라.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래픽카드 나오죠? 저는 GTX 560SA 집에 있는 거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34만원 PC는 GTX 560Ti, 560SA 맞나? 560SA. 자, 성능 차이 많이 나죠? 성능 차이 많이 나. 훨씬 성능 좋고요. 이제 이 컴퓨터로 지금 집에서 피파랑 오버워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아, 근데 이걸로 지금 750으로도 파랑 오버워치 잘 돼요. 아, 전혀 문제 없고.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지금 스폰서가 팔고 있는, 이 컴퓨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SSD 있죠? 자, SSD, SSD 한 대 달았고요. 솔직히 뭐 34만원짜리 컴퓨터로, 오버워치 할 수 있으면, 솔직히 뭐, 가격 싼 거죠. 그쵸? 여러분 돈 있으면 뭐, 여러분 능력 되게 삼성 LG 거, 구매하시면 되고, 저같이 알뜰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1번. 근데 자기는 알뜰한데 성능까지, 따지고 싶다. 그러면 3번 추천하고, 지금 GTX 750 물어봤는데, 자, GTX 750Ti가, 660보다 성능은 떨어져. 자, GTX 660이, GTX 750보다는 좋아요. 자, 근데, GTX 750은, 저기 저전력이야. 전력을 적게 먹어. 이거는 나노 공정이 더 저기 뭐 세밀에 높아가지고 669보다 전기를 조금 먹기는 해요. 그래서 성능을 중요시하면 GTX 660 쓰면 돼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660 정도면 거의 충분해요.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지금 이거 이 컴퓨터 지금 GTX 660이거든요. 보여줄까? 여령도 구라친다고 믿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컴퓨터를 i7-2600 썼어요. 제가 실제로 i7-2600 쓰다가 며칠 전에 컴퓨터를 지금 바꿨는데 잘 보시면 이거 보인달라 몰라. 자, GTX 660 보이죠? 자, GTX 660. 자, 저도 GTX 660 쓰고 있고 이걸로 뭐 오버워치 테스트 해보니까 상호까지 잘 돌아가더라고. 자, 여러분 뭐 그래서 저렴한 컴퓨터 원하시는 분들은 여리형의 컴퓨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TA는 34만원짜리 PC는 솔직히 좀 어렵고 그걸로는 완전 최업으로 하면 될똥 말똥. 그 다음에 이거 3번으로 하면은 GTA도 돌아갑니다. 자, 스케줄을 오늘 마감하고. 아, 여리형의 PC로 아프리카 BGA 할 거면 3번을 사야 돼. 자, 아프리카 BGA 할 거면 카메라만 킬 거면 1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피파나 뭐 게임 같은 거 같이 돌리려면 뭐 여러분 방송하려면 최소한 3번은 사야 돼요. 그리고 방송하려면은 저거 뭐야 CPU가 그래픽 카드보다 CPU가 중요해. 그래서 i7 CPU 추천할게요. 자, 오늘 추첨은 11시 반쯤에 시청자가 별로 없을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시청자가 없을 때야 어게인이 나와서 어게인 세 번이면 이제 자 어게인 세 번이면은 넘어가기로 했죠. 66만원짜리 PC? 66만원짜리? 아, 이거요? 이거는 상급이지. 자, 이거는 GTX 960이죠? 이거는 뭐 GTA 상호까지도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 요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CPU가 이거 3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좋은 CPU.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1번 아니면 3번 구매하는 거 추천할게요. 1, 3번. 근데 자기는 좀 진짜 고성능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9번으로 하시고 여기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추가금 내고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하면 돼요. 밑에 있는 4대 A, 4대 B는 이거는 진짜 새 컴퓨터야. 이건 완전 새 컴퓨터고 가격이 이거 겁나 비싸. 이거 65만원짜리인데 이거 65만원짜리 성능이 저기 뭐야 3번하고 별로 비슷하거든요. 별 차이 안나 3번하고. 근데 가격은 20만원이 더 비싸잖아.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오시고 탁중님 자 감사합니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알지? 마인크래프트는 사양 낮지 않나요? 내가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저사양 게임을 알고 있는데 피파보다 더 사양 낮지 낮지? 그러면 뭐 여리형의 34만원 PC 하면 엄청 잘 돌아가네. 아, 내장도 돼? 장난 아니네. 뽀대씨가 3번하고 비슷해요. 뽀대씨가 44만원짜리 컴퓨터랑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뽀대씨를 제가 이렇게 썩 많이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뽀대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뽀대 시리즈는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그냥 새 컴퓨터랑 비교하라고 올려놓은 건데 뽀대 컴퓨터는 아직 팔린 적도 없어. 아직 안 팔리더라고. 저는 늘 말하지만 1번 아니면 3번 그 정도 선에서 사는 걸 돈 아끼고 좋잖아. 남는 돈으로 여러분 뭐 오버워치 사면 되잖아, 그쵸? 모니터는 여러분 따로 구매해야 돼요. 자, 모니터는 별도입니다. 자, 모니터는 여러분 인터넷으로 사는 게 싸요. 제가 여기 사장님도 모니터를 팔아. 자, 여기 사장님도 모니터를 팔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 모니터가, 여기 모니터는 이제 중고 모니터인데 요거는 이제 중고 모니터고,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요거는 새거 모니터고, 요건 새거 모니터고,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게 중고 모니터인데 제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여기 사장님이 제시하는 모니터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좀 비싸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다른 거는 여기가 싸. 확실히 싼데 이거는 비싸. 이거는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 본체는 여리형 거 사고, 자, 모니터는 여러분들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좀 따로 구매하세요. 여기가 한 2만 원 정도 딴 데보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더라고. 자, 참고하시고. 아, 그리고 지금 이벤트 기간이니까, 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버워치 할까요? 피파 많이 했으니까 오버워치 할까? 그래. 어제 못한 거 뭐. 저거 사려면요, 저거까지 설명할게. 아이고. 자, 아까 피파도 많이 했으니까. 자, 여리형 컴퓨터 구매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방송국, 여리형 방송국 오시면, 34만원 PC.